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스프레드시트 1반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필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필터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 중에서 특정한 조건에 맞는 자료들만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 있다. 맞죠? 필터 걸러주는 기능. 두 번째,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각 조건들은 엔드 조건으로 설정된다. 자동 필터에서의 엔드 조건 맞고요. 세 번째, 고급 필터를 실행하는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 있다. 고급 필터의 특징이죠.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 네 번째, 고급 필터가 적용된 결과표를 정렬할 경우 숨겨진 레코드도 정렬에 포함이 된다? 안 되죠. 21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22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A1에서 B의 2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B4셀까지 여기까지죠. 드래그 했을 때 A4, B4 영역의 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여기 1월, 그죠? 1월, 1월 다음에 월요일이죠. 그러면 변동이 없는 거죠. 간격이 없기 때문에 1월, 화, 수, 여기는 이제 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것도 1, 2죠? 간격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증가하는 거죠. 3, 4 이렇게 되니까 A4, B4에는 수, 콤마 4가 오겠네요. 22번의 정답은 수요일, 그 다음에 4가 된다라는 거죠.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23번 가겠습니다. 23번 성명 필드의 아래와 같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의 조건을 설정해 줬다. 다음 중 결과로 표시되는 그 성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 에스터리스크, 그러니까 이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 그죠? 그 다음에 또는이죠. 또는, 그 다음에 또 같은 거고, 여기는 뭐예요? 에스터리스크, 연 에스터리스크, 그러니까 연자가 포함되어 있는 이름 중에. 그러면 이제 결과로 옳지 않은 거는 지금 남이수라는 사람은 이로 시작하는 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포함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수는 옳지 않죠. 그죠? 이번에 이연은 이로 시작하는 성 맞고, 연지에 연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홍지연 연 포함되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 24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옳은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1번 정렬 조건은 최대 3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 64개까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옳지 않은 거고. 두 번째, 정렬 옵션으로 정렬의 방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옵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되니까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물론 위에서 아래도 가능한 거고. 세 번째, 색상별 정렬에서 오름차순은 흰색에서 검정색 순으로 정렬된다. 이 색깔은 지정된 게 아니죠. 우리가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고. 네 번째,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는 첫 번째 기준에만 정렬할 수 있다.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2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 설정된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윤곽으로 설정된 데이터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윤곽 기호를 클릭해줘라 맞고요. 두 번째, 하이 수준 숨기기를 실행하게 되면 컴퓨터, 영어, 수학, 열은 숨겨지게 된다. 맞죠? 세 번째, 그 왼쪽 상단의 1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가 표시된다. 전체 데이터가 표시되는 게 아니죠. 전체 계산 항목의 평균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거고. 네 번째, 윤곽을 해제하려면 데이터 탭의 윤곽선 그룹에서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클릭해줘라 라는 거 맞죠? 26번, 다음 중 현재의 화면을 수평이나 수직 또는 수평 수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화면 제어 기능은 무엇인가? 간혹 가다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그죠? 나누어 보는 거니까 뭐예요? 정답은요. 창 나누기죠. 이거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고. 그죠? 26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뭐, 창 정렬이니 확대 축소, 창 숨기기. 문제하고는 동떨어진 개념이죠. 27번 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되죠. 다음 중 인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설정할 수 없는 기능은 무엇인가? 첫 번째, 상하 좌우의 여백 조정 가능하고요. 두 번째, 머리글 바닥글 여백 조정, 이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셀의 행 높이 조절은 안 되죠. 27번이 정답 3번이고, 네 번째, 셀의 열 너비 조절은 가능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행 높이 조절 안 되는 거 반드시 좀 신경 쓰셔야 돼요. 27번은 직접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A1 셀에 111, 그 다음에 H24 셀에 444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래서 인쇄에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서 지금 여기에 머리글하고 행 열 다 보이죠?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백 표시를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에 시트에 가서 눈금선하고 행렬 머리글을 제가 선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거 상하 좌우 그죠? 다 되죠? 아울러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여기 너비 그죠? 근데 높이는 안 돼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행높이 조정 27번의 정답 3번이 되는 거고, 28번 다음 중 시트 탭에서 원하는 시트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빈칸 AB에 들어갈 키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연속적인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경우에는 첫 번째 시트를 클릭하고, 연속적인 건 뭐예요? 시프트죠. 시프트, 시프트 키를 누르고, 두 번째,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경우에는 첫 번째 시트를 클릭하고 무슨 키? 컨트롤. 그죠? 그러면 정답은 시프트 컨트롤. 2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29번, 다음 중 수식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를 사용할 때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이거 여러분들 풀었던 문제죠? 이 문제 풀 때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정답은 밸류다라는 거죠. 아울러 수식 자동 고침 기능으로 수식을 고칠 수 없을 때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번 풀었던 문제는 고 텍스트 그 문구까지 같이 나왔었죠. div 디비전 슬래시 0이라는 건 뭐예요? 0으로 잘못 나눴을 경우고, 그 다음에 num이라는 건 엑셀에 수용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난 경우, name이라는 건 이름이란 뜻이 있듯이 뭐 함수 이름이라든가 정의되지 않은 셀 이름을 갖다가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다라는 거죠. 자, 29번에 수식에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 그러면 정답은 밸류다라는 거. 30번 문제 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요. 가겠습니다. 아래 시트에서 코드표 B23에서 FU, E3에서 FU 여기죠. 를 참조해서 과목 코드에 대한 과목명을 구하되 코드표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과목명을 공백으로 표시한다. 아주 어렵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WEPA를 찾아라 이거예요. 있어 찾아서 있으면 갖고 오고 없으면 공백, 이 얘기예요. 다음 중 B3 셀에 여기에 수식을 입력한 다음에 나머지 셀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입력하고자 한다. B3 셀에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지금 1, 2, 3, 4를 보아하니 if 에라를 썼어요. 에라가 떨어졌을 때 공백으로 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라라는 건 뭐예요? 없는 코드일 때. 그런데 지금 3번, 4번은 앞에 이게 나왔어요. 공백이 먼저 나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엄연히 틀린 거죠. 3번, 4번은 땡땡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안에 2번인데 제가 아까 소대 아주 쉬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 vlookup, vlookup이에요. vlookup, vlookup이고 A3, A3 그 다음에 아까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죠? 나머지 셀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복사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E3FU, E3FU 이게 무슨 참조로 돼야 돼요? 절대 참조요. 그럼 정답은 그냥 바로 2번으로 체크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갖고 오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열, 2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펠스예요. 펠스라는 건 뭐예요? 반드시 똑같은 값. 지금 과목 코드 WEPA 여기요. 반드시 똑같은 코드의 값을 골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펠스죠. 그래서 없으면 공백. if li에서 이렇게 해서 30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운 문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보기에서 답을 확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 자, 31번도 마찬가지 문제예요.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몸무게가 70kg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여기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고자 할 때 이칠셀에 입력할 수 있는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dcount, 자, d 함수요. dcount. A1에서 D5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니까 여기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나오는 거죠. A1에서 D5. 그죠? 좀 지우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E에요. E. 1열, 2열. 이름에서 갖고 오는 건데, F2, F3은 뭐예요? 이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70 이상인 애들을 갖다가 카운트해라라는 건데, E에요. E. 이름은 카운트해요? 못해요? 이게 카운트라는 건 숫자만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1번의 정답 바로 1번이 틀린 거죠. 이렇게 옳지 않은 걸 1번에다 놨으면 땡큐죠.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시험장에서는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여긴 디카운트 A예요. A 같은 경우는 공백이 아닌 걸 다 헤아려 주는데, 똑같은데 E예요. 그러면 이거 헤아려 주죠. 70kg인 애들만, 이상인 애들만.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디카운트 썼어요. 똑같은데 여기가 3이에요. 3은 뭐예요? 키. 여기가 3이니까. 그러면 숫자니까 헤아려 주죠. 조건에 맞는, 맞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decount all이에요. 똑같이 3. 뭐 여기 뭐 숫자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2번이나 4번이나 같은 거고. 그래서 1번은 count인데 e, 즉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리기 때문에 이름은 못 헤아린다. 그래서 틀렸다. 이해하셨죠? 32번 가겠습니다. 유난히 함수에 대한 시험 문제가 많았던 기출문제인데요. 오히려 굉장히 쉬웠었어요. 다음 중 수식 입력 줄에 아래의 수식을 입력했다. 결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트림이라는 거는 좌우 공백이 많았을 때 다 없애주고 단어와 단어 사이 하나만 공백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플라퍼는 뭐예요? 첫 글자만 대문자. 그러니까 지금 굿모닝 했으니까 가운데 요 공백 하나만 주겠다. 그게 트림의 목적이고, 프라퍼는 첫 글자만 대문자. 그러니까 굿모닝에서 첫 글자 G하고 굿에서 G, 모닝의 M만 대문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다 대문자니까 어퍼로 해야 되는 거고, 다소문자는 뭐예요? 로요. 그 다음에 공백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3, 4번은 그냥 틀렸고, 2번 같은 경우는 굿 한 칸 트림에 의해서, 그 다음 모닝 첫 글자 대문자 맞네요. 32번의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 33번.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다른 셋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search하고 find인데요. search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번역을 해드릴게요. search는 검색이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검색. search. 검색. 그 다음에 지금 automation 앞 글자는 이제 A 대문자고 나머지 이제 A는 소문자거든요. 뒤에 있는 거. 근데 search라는 건 아까 제가 이제 검색이라고 좀 외워주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A를 검색해라. 이 search는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를 검색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얘를 검색해서 2를 뽑아줘요. 그 다음 서치 소문자 A, 소문자 A인데 얘는 그냥 검색이거든요. A를 검색해라. 대문자 A도 그냥 A라고 검색해요. 얘는요. 그러니까 얘도 1이에요. 그래서 서치라는 놈은 대소문자를 갖다가 구분 못하기 때문에 1번 2번 둘 다 결과값은 1, 1이 돼요. 근데 이 find는요, find는 찾아라, 찾아라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얘는요 조금 더 디테일해요. 소문자 A를 찾아라. 그러니까 소문자 A가 어디 있어요? 여섯 번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요. 얘는 6이 돼요. 그럼 결론은 3번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왜요? Find A, 얘는 대문자예요. 첫 글자를 찾아라, 얘는 1이요. 됐죠? 33번의 정답은 Search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1, 1이고 Find는 찾아라 하기 때문에 소문자를 찾아라. 그래서 여섯 번째 6이 된다는 거죠. 33번의 정답은 3번. 조심하시고요. 3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트 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시트 탭의 색을 변경할 수 있으나 가능하죠. 각 시트의 색은 반드시 다른 색으로 설정해야 된다. 반드시 아니요. 34번의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문제 풀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옳지 않은 거 반드시 뭐뭐만 오로지 이런 어떤 무리수를 띄워요. 그런 게 옳지 않은 냄새가 나는 정답입니다. 2번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해서 시트 이름 변경할 수 있고요. 맞고. 시트 탭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모든 시트 선택을 클릭한 다음에 전체 시트를 그룹 설정 가능하고, 네 번째 시트 탭의 바로가기 메뉴에는 삭제를 클릭해서 시트 삭제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죠.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 이름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매크로 밑줄 1, 매크로 영어 매크로 밑줄 2, 3 밑줄 매크로. 3은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안 되죠. 4번에 평균 구하기 다 맞죠? 그래서 첫 자는 문자로 와야 된다. 매크로 이름. 3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매크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서로 다른 매크로에 동일한 이름을 부여할 수 없다.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해서 복잡한 작업을 단순한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매크로의 기능이죠. 목적이고. 세 번째, 매크로 기록 시 사용자의 마우스 동작은 기록되지만 키보드 작업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럼 매크로 쓸 이유가 없는 거죠. 36번의 정답은 3번이고. 네 번째, 현재 셀의 위치를 기준으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하려면 상대 참조로 기록을 설정한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하라. 맞아요. 잘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37번, 다음 중 아래의 차트에 표시되지 않은 차트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데이터 레이블, 이거 레이블 지금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계열, 얘들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표, 눈금선은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표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37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8번, 다음 중 엑셀 파일의 암호 설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엑셀이거든요. 구별하죠. 38번의 정답 1번입니다. 2번, 암호를 잃어버리면 복구할 수 없다. 맞고요. 세 번째, 암호는 파일 저장 시 일반 옵션에서 쓰기 암호, 열기 암호 구분해서 설정 가능하고 맞습니다. 쓰기 암호가 설정된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열어서 수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할 수 없다. 당연한 거죠.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엑셀에서는 대소문자를 구별해서 암호를 지정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가시고요. 자, 39, 40 두 문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차트와 같이 데이터를 선으로 표시해서 데이터 계열의 총값을 비교하고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차트는 무엇인가? 39번 같은 문제는 이 샘플 데이터를 딱 보자마자 바로 정답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정답은요, 방사형 차트죠. 도넛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 원형 차트하고의 구별을 잘 하셔야 되겠죠? 여러 개의 계열 표시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주식형은 뭐 주식 개념이고, 분산형 차트 같은 경우는 우리 언제 사용을 한다? 우리 분산형 차트를 다른 말로 XY 차트다. 뭐 지난 문제 풀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39번의 정답은 방사형 차트라는 거. 40번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 2007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파일 형식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죠. 첫 번째 XLSX, 엑셀 통합 문서 맞는 거고요. 두 번째 XLTM,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는 뭐예요? XLS 매크로 M 이거죠. 그러니까 40번에 2번이 틀린 거고, XLSB 바이너리 통합 문서 맞죠? 그 다음에 그냥 XLS 같은 경우는 엑셀 97에서 2003 통합 문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40번 같은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 보면 그냥 엑셀 통합 문서는 XLSX가 되는 거고,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는 M이 들어가는 거죠. XLSM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바이너리 XLSB, 그 다음에 XL97에서 2003 통합 문서는 그냥 XLS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XML이라든가 HTML 다 가능해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엑셀 서식 파일 같은 경우는 T가 붙죠. XLTX, 그 다음에 엑셀 매크로 사용 서식 파일 XLTM 됐죠. 그 다음에 TXT 탭으로 분리 조심하시고, 또 유닉스 코드 텍스트도 TXT예요. 그 다음에 공백으로 분리 PLN 됐죠. 이런 것들도 같이 알고 가시고, 또 우리 지난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추가 기능 XLAM 그죠? 이런 것들도 좀 반드시 같이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또 기출문제 풀이해 드렸고요. 2016년도에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 강의가 마지막 기출문제 강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